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죠. 오른쪽에 차들이 있어서. 저 뒤에 뭐가 빨리 오네요. 불빛 하나. 네, 불빛 하나 오네요. 뒤에, 네, 오토바이네요. 오토바이 지나왔어요. 놀랬죠? 놀래서 빵 했어요. 뭐야? 그게 오토바이가 안 가요? 그냥 가면 되는데 급할 텐데. 배달 오토바이, 안전배달이라고 스티커 붙어 있대요. 안전배달. 음식 시키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저 가린데 안전배달이라고 써 있어요. 안전하게 배달한다고 하는데 안 가네? 아저씨, 뭐해? 경찰 부를까? 어? 경찰 불러? 보복 운전으로? 가라고! 미친놈이야, 저거! 아, 진짜 짜증나겠죠? 음악은 멋진 음악이 나옵니다. 아, 저 가! 야! 앞에 서! 경찰 부르게! 서! 서라고! 네. 아, 씨. 화나죠, 이럴 때? 아. 아, 저, 아, 배달 그 음식 다 식는데. 예, 지금 오토바이가 지금 보복 운전하고 있어서요. 예, 지금 앞에서 지금 못 가게 계속 막고 있거든요. 옆에 부인이 이제 카메라 찍었어요, 앞에. 네. 아. 지금 도망가네.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예. 예, 지금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네. 이거 어떻습니까? 저와 동승된 여자친구 모두 위협을 느끼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안전배달 스티커 붙인 오토바이한테 보복운전 당했습니다. 보복운전입니까? 아닙니까? 투표해보겠습니다. 아마 댓글 중에 저거 그냥 확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런 댓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안 됩니다. 위험한 물건 자동차를 이용해서 그냥 확 밀어붙이면 화난다고. 이게 특수 손괴죄 차 부딪히면은 사람 다치면 특수 상해죄가 되죠. 아무리 화나도 그러시면 안 돼요. 이분처럼 경찰에 신고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했는데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보복운전이다가 55%입니다. 보복운전 아니다가 45%입니다. 이거는 알짱거리는 거죠. 앞에서. 진짜 승질 돋구는 거죠. 오토바이가 앞에서 급제동한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또 일반 교통방해죄라고 보기도 어렵고 저거는 또 그렇다고 해서 급제동을 계속한 것도 아니고 보복운전은 급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보복운전 아니고요. 또 난폭운전죄로 보자니 난폭운전죄도 어렵고요. 결국은 경찰에서 안전운전 불이해.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너 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고 안전하지 않게 운전했다. 그래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하고 마무리가 됐답니다. 근데 화가 나요. 보복운전 진짜 마음 같으면 보복운전에 할아버지로 처벌하고 싶어요. 근데 보복운전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난폭운전죄도 어렵고요.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 화난 거 이분하고 같이 동승했던 여자친구하고 화났던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보복운전이고 쉽지만 보복운전은 아닌 그러나 무진장 미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 분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저 오토바이가 위험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럼 빵 할 수 있죠. 위험하니까 놀래서 빵 했는데 거기서 계속 이러면 됩니까? 그래서 한 분 때문에 다른 배달하시는 분들 배달옷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고생 많으시잖아요. 갔다 와서 몇천 원도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배달해도 하루에 10만 원 어렵잖아요. 그 항상 오토바이 타고 저 배달할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가잖아요. 또 산재가 되는 데도 있죠. 산재 안 되는 분도 더 많고요. 오토바이 자손도 없고요. 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데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저런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해서는 안 되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